지난 어머니날 설교에 성경에 표면적으로 나타난 말씀을 테두려 위대한 아버지보다 위대한 어머니 밑에서 위대한 아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 어머니 요게벳, 그 밑에서 위대한 모세가 나왔지 않습니까? 다윗의 정조모인 나오미, 그곳에서 보아스가 나왔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초대 교부시대 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중세시대의 존과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등과 같이 위대한 그런 어머니 밑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지도자의 아버지 밑에서 아들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뭐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사무엘의 아들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만 못한 자였기 때문에 그를 선지자로 세우지 못했고요. 그리고 가장 빛난 왕으로 알려진 다윗의 아들도 그다지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아서 뛰어난 어머니 밑에서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설교가 끝난 후에 우리 강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목사님 어버이날이 무슨 설교하려고 그런 실수를 하셨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전 아버지 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신앙에 미치는 그런 영향에 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없지만 이 가진 통계는, 여러 통계가 아버지의 신앙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을 나타내주는 통계가 여러 있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만 소개해보면, 남가주 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녀들의 신앙심이 엄마보다 아빠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통계를 냈는데요.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어머니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을 때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비율이 고작 2%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불규칙하게 출석하는 비율은 37%래요. 그러니까 통틀어 교회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비율은 39%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60%는 교회를 떠난다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아버지가 교회를 다녔을 때에 자녀가 성장한 후에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비율은 3%인데요. 불규칙하지만 출석하는 비율은 59%로 확정됩니다. 그래서 모두 62%가 교회와 관련이 있고 연관을 지어서 우리 자녀들이 생활한다는 겁니다. 스위스는 인구 센서스를 조사하게 될 때에 종교의 성향까지 조사한다고 하는데요. 이 스위스의 종교의 성향에 대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종교적 영향력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종교 생활을 했는지 보다는 아버지의 교회 출석 여부에 따라서 성인된 자녀들이 신앙생활의 성실성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같은 통계를 보고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의 아버지도 그 자녀에게 훌륭한 신앙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훌륭한 아들로 자라났던 그런 사람 중에 그 아버지의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는 이름이긴 합니다만, 사무엘상에 보면 분명히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의 삶, 그것을 잘 보게 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사무엘이 훌륭한 선지자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아서 위대한 선지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무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한나입니다. 그 어머니 한나. 한나는 이스라엘의 흑역사, 가장 어두웠던 시대에 그 역사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구원하고 나라를 새롭게 세운 영적 지도자이자 영웅이 바로 사무엘이었는데요. 이 사무엘을 만들었던 사람은 한나입니다. 한나.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바로 과연 사무엘이 한나 혼자 힘으로 가능했을까? 한나 혼자만으로 그 아들을 위대한 선지자요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될 수 있을까? 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의 아버지 엘가나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 보면 엘가나의 훌륭한 믿음이 그의 아들 선지자 사무엘을 만들지 않았을까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의 신앙적 영향력이 그 아들에게 이어졌고 그 아들이 바로 그 시대를 구원하게 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그는요, 예배하는 아버지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곧 엘가나가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 하면 자기 성읍과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엘가나가 매년 빠짐없이 예배하는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아버지. 엘가나 시대 곧 한나 시대 사무엘 시대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수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문화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리를 훼손하고 훼손하는 그런 다수가 이르던 시대가 바로 엘가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고 습관을 쫓아서 형식적인 제사만 예배만 이루어지는 시대가 바로 엘가나가 살았던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그저 조상적부터 내려왔던 어떤 관습에 따라서 형식에 머무는 그런 제사만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도 엘가나는 그는 매년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신실한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기에 오늘 성경에는 그는 예배자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가 바로 그 아들 사무엘을 위대한 선지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라고 하면 미스바 성애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번 성애가 있었죠. 뭐 스무나 강장 성애도 있었고 미스바 성애도 있었고 그리고 어딥니까? 요나가 가서 니느웨 성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 성회는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영적 회복 운동의 시작이 바로 미스바 성회였는데요. 그 성회를 열게 되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는 엘리 제사장 시대였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참패하고 난 후에 그들은 더 이상 일어날 만한 힘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죠.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전쟁에서 죽었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넘어져 죽었던 그런 아주 슬픈 환경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참담한 시대에 그의 군사가 모두 3만 4천 명이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현실을 바라본 사무엘은 모든 백성들에게 성회로 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미스바 성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나에게 힘주어 외칩니다.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왜죠? 그들이 전쟁에 참패하게 된 이유가 전략적 부재도 아니고 군사력 약함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다는 거예요. 곧 이카봇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떠남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아무 힘도 써보지 못하고 군사가 3만 4천 명이나 죽었고 제사장도 죽었고 그의 아들도 죽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법궤도 블레셋군에 빼앗겨버렸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외쳤던 것이 바로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영적 회복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났기에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회로 모이라고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났을까? 그것은 그들에게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실 때에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저를 멸시하리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임한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시했다는 증거가 뭐냐? 2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멸시하는 겁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아무렇지 않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들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무렇지 않게도 여기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영적으로 완전히 파괴되고 어두운 캄캄한 터널을 지난 것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흑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그들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정복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떠나니까 그야말로 광풍악의 촛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회중예배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사람들이 예배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배보다 다른 일에 관심이 많고 열심이 있습니다. 예배를 대신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분들이 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간혹 무슨 회중 예배가 중요하냐, 삶의 예배가 중요하지. 삶의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회중 예배가 살지 않으면 삶의 예배도 살지 않습니다. 회중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의 예배도 회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회중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회중 예배 없이는 삶의 예배가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몸을 헌신의 제물로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회중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와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회중예배예요. 엔터테인먼트도 아닙니다. 퍼포먼스도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이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다스리시 은혜를 경험해야만 삶의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랍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사랑에 대한 우리의 거룩한 몸짓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교회가 엉망이고 예배가 싫습니다. 목회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타락하고 그래서 아주 정념이가 떨어집니다. 물론 지도자의 삶에서 느끼지는 최치는 예배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자이기에 모든 은행과 심사가 매우 조심스럽고 품위를 갖추어야 합니다. 저는 간혹 그러지 못한 마음에서 죄송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방해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엘가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엘가나가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는 때가 언제였다고요?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 아들 홈니 비나스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갖 비행과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 가르쳤고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사람이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2장 23절에 보니까 이것을 모든 백성이 다 알았대요.
모든 백성들 소문이 났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바닥에 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에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갔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이것이 훗날 그의 아들 위대한 예배자였던 선지자 사무엘을 만든 겁니다. 토미 테너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것도 열정적인 예배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 없다라고 말했고, 칼 발트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긴급한 것이며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의 가장 보고 싶어하는 뒷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예배하는 뒷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기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 엘가나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 그는 위대한 예배자였고 위대한 기도자였으며 위대한 선지자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는 마음 착한 아버지였습니다. 책임감이 충만한 아버지였습니다.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죠. 당시에는 일부 다처가 가능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나와 버닌나라고 하는 아내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닌나는 아들을 가졌지만 한나는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성경에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참 힘쓸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순서에 보면 한나가 먼저 나오고 버닌나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한나와 결혼을 먼저 했고 후에 버닌나와 결혼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순서에 따라 자녀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평하게 주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 버닌나에게는 있었다. 제법 많은 자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일이 한나의 마음을 무척이나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엘가나는 제물로 한나를 위로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으로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는요, 물질로도 이기지 못할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한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나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슬퍼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본문 어디에도 봐도 제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그를 슬퍼하게 만들었던 것은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성태치 않게 하심으로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케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자녀를 주지 않았는데 버닌나가 자꾸 옆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니 당신은 무자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 그것이 격동케 되다, 이렇게 폭발하게 된 겁니다. 쉬운 말로 뒤집어진 거예요.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끔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버닌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도대체 버닌나가 어떻게 했길래 그녀가 이렇게 격동했을까?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대 히브리인들의 생명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고대 사회는요, 자녀를 갖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저주나 징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버닌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매일같이 격동케 했는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이 말을 듣는 한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나의 마음이 그를 견디지 못하는 슬픔에 빠지게 했던 것은 단순히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요? 정말 제가 징계를 받는 것인가요? 이것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10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와 같은 일을 당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는데 도대체 내게 자식이 없는 이 이유가 무엇 때문이니까? 당신이 나를 떠났기 때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입니까? 이렇게 통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엘가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엘가나의 모습.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래, 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자식이 없는 거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믿어, 이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의 생명과는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열 아들 몫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열 아들 몫을. 열 아들도 부럽지 않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세요, 여러분? 무엇인 줄 아세요? 네,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면 잘 못하시잖아요. 뭐 사랑해, 고마워, 뭐 감사해, 이런 말은 너무나 우리가 상투적인 이야기고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듣고 싶은 가장 귀한 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동감해 주는 마음입니다. 공감해 주는 마음이. 어떤 일을 하다가 혹 실수하게 되거나 어떤 일을 하다가 잘못된 일을 만나게 되면 격려해 주는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그런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들과 만나가지고 시크 놀다가 헤어질 때 싸워가지고 막 그냥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남편이 뭐라고 그러죠? 당신이 문제야 그러잖아요. 당신이 문제야.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 때문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곳에서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위로가 있어요? 엘가나는 번인나가 그렇게 그 마음을 격동케 하는 그런 마음을 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알아 함께 아파하고 슬픈 깊은 공감에 빠져 같이 아파하는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요, 성장기 자녀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입히고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모의 이혼이 아니랍니다. 부모의 이혼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겨서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부간의 다툼이랍니다. 부부간의 싸움이래요. 요즘 애들은 그럽니다. 아유, 헤어지지, 뭘 저렇게 싸워? 헤어지지. 아이들은 부모들이 싸우면 걱정을 해요. 염려합니다.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기 때문이. 아픔을 덮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픔을 덧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화를 돋구는 사람. 남편이 남의 편이라고 말이죠. 내 편 아무것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엘가나는 수태하지 못한 여성들에게 가졌던 사회적인 어떤 비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덮어줬을 뿐만 아니라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제물로 위로하는 마음 착한 아버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하며 존중하는 아버지였습니다. 한나는 기도 중에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서원을 하게 되었을까? 뭔가 한나에게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뭔가 교감하는, 공감하는 그런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봅니다. 전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러 간 거예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게 왜 이와 같이 자식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울부짖듯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뭘 해주길 원하냐?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자식이 필요합니다. 그래? 나도 필요한 것이 있어. 뭐죠? 선지자야. 300년, 400년이 지나도록 그곳에 제대로 된 선지자가 없어서 어두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구원할 위대한 선지자가 필요해. 그러니까 그때 한나가 주님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게 소원이었어요.
저는 이 한나의 마음을 쏟는 기도로가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기준이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도 알아야 되고 우리의 원하는 것도 말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교감이 필요하거든요. 기도는 소통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봅니다. 한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자식 주시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소원을 태어난 아들과 의논을 해결했겠습니까? 심지어는 자기 남편에게 상의도 했겠습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소원을 하고 난 이후에 엘가나의 한번 모습을 보십시오. 21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오른대로 하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너무 위대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니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데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나에게도 아들은 소중하지만 엘가나에게도 굉장히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한 채 빚둥이와 같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나의 결정을 존중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한 것이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보면 간혹은 비행기 안에서 막 울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을 가끔 발견하게 됩니다.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면 미국에서 아이를 가졌는데 태어나겠는데 아이를 키울 능력이 안 돼서 한국의 부모에게 잠깐 맡겨두고 비행기를 타고 오는 어머니들이 많았습니다. 그 핏덩이 같은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오는 그 엄마가 주체하지 못하는 슬픔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본 적이 있어요. 엘가나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내의 결정에 존중했고 신뢰하는 사무엘의 아버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그 엘가나의 아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아버지로서 가진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 아들을 소원의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오늘날에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기는 그런 시대를 살죠. 자신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약속을 했다가도 작은 손해가 다가오면 언제 그와 같은 약속을 했느냐고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엘가나는 비록 자식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이 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몫이 많아도 아내가 맺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믿어주는 사람이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2018년 12월 달에 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그 부친이었던 조지 헐버트 월크 부시가 세상을 떠났죠. 미국에서는 그 장례식이 이제 중계가 되었는데 그 장례식에서 조지 부시가 그 아버지를 추모하면서 읽었던 그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언론에서는 그의 추모사가 최고의 추모사였다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그 중에 한 문구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아들과 딸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아버지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최고의 아버지라고 듣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들로부터 듣고 싶은 최고의 말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우리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는 소리인 줄로 압니다. 엘가나와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예배자로 살았던 신실한 아버지였고 가장으로서 가족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며 감싸줄 줄 알았던 착한 아버지였으며 하나님과 소원을 소중히 여기며 신뢰했던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좋은 믿음의 유산을 안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아버지 날을 맞아서 아버지 마음을 잘 헤아리게 하는 글 하나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작가이면서 칼럼니스트였고 경제평론가였던 윤문원 씨가 쓴 아버지 술잔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좀 줄여서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매우 공감이 가는 글입니다. 아버지란 때론 울고 싶지만 울 장소가 없기에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보이지 않는 눈물이 절반이다. 어머니의 눈물은 얼굴로 흐르지만 아버지의 눈물은 가슴으로 흘러 가슴에 눈물이 고여있다. 아버지의 울음은 그 농도가 어머니의 울음의 10배쯤 될 것이다. 아버지는 가족을 자신의 술에 태워 묵묵히 끌고 가는 말과 같은 존재이다. 아버지가 옷걸이에 걸고 싶은 것은 양복 상의가 아니라 아버지 어깨에 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이다. 아버지의 이마에 하나 둘 늘어나는 주름살은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흔적이다. 아버지의 무겁기만 한 발걸음은 삶의 힘겨움 때문이다. 아버지의 꾸부중해진 허리는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이다. 아버지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일어나서 출근하는 직장은 즐거운 일만 기다리는 곳이 아니다. 가슴 속 꿈 하나 숨기고 정글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세상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참아야 한다. 가정의 행복이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자연히 나는 없어지고 가족이라는 것이 삶의 전부이다. 아버지는 침묵과 고단함을 자신의 베개로 삼는 사람이다. 말없이 묵묵한 아버지가 툭 던지는 헛기침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건재함을 알리는 짧고 굵은 신호이다. 아버지란 겉으로 태연하거나 자신만만해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에 대한 허무감과 가족에 대한 걱정으로 괴로움을 겪는 존재이다. 아버지는 항상 강한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너무 약하고 쉬지치는 연약한 한 인간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먹칠을 한 유리로 되어 있기에 속은 잘 보이지 않는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은 산소처럼 항상 자식 곁에 있지만 아버지는 그 깊은 사랑을 감춘 채 대기하고 있다. 아버지는 빗달길에 서 있는 나무 같은 존재이다. 위험한 등산길에 등산객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자식들이 힘들 때 쓰러지지 않고 살게 하는 삶의 기둥이다. 아버지의 손은 자식을 위한 삶이며 그대로 박혀있는 손이다. 바로 그 손으로 자식이 넘어지지 않게 손을 잡아주면서 사랑의 빛을 전한다. 아버지는 뒷동산의 바위 같은 존재이다. 시골 마을의 느티나무처럼 무더기 위에 그늘의 덕을 베푸는 존재이다. 끝없이 강한 불길 같으면서도 자욱한 안개와 같은 그리움의 존재이다. 읽으면서 여러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비해서 가족들에게는 참 인기가 없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외출했다가도 아이들이 외출했다가도 들어오면 먼저 엄마를 찾게 되고 어떤 비밀스러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어머니가 달려갑니다. 그러면서도 무한 책임은 아버지가 가집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매일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을 꿈꾸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날을 맞아 만백성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이길 수 있는 아버지가 되시길 기도드리며 모쪼록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